애가 밑에 깔려서 울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차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다가 다른 분들도 되게 문 열고 열심히 뛰어와 주셔서 그 다행히 들고 옮기고 아이 상태를 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고 줘야지만 신생 일진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발견한 즉시 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참을 달려오던 중형버스는 앞을 가로막은 대형버스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. 이 차가 이 졸음휴게소로 들어가면 거의 진짜 큰일 나겠다. 진짜 이거는 우리 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아무 그 상관없는 시민들이 다치겠다 싶어서. 있었고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봐야겠다. 그냥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분들이 충분히 피난할 가능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던 거는 최대한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. 내가 최소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? 이렇게 일단은 가게 앞에 눕혀놓고 이제 물도 먹이두고 막 내 집 앞에서 이렇게. 살리지 못한 게 그게 가장 죄스럽고 내가 한이 맺어가지고 죽겠어 내가 먹는 밥이라도 해서 얘들을 먹게 버리면은 그것이 내 성일 같다 해갖고 내가 선수 그날 밥을 해가지고 국 끓이고 죽음 앞에 애들 앞에서 내가 장사한다는 것도 죄스럽고 그러는데 여기를 문을 닫게 되면은 골목에는 층층하고 캄캄하고 근데다가 조문객들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제 골목길이라도 환하게 좀 밝히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내가 밤새도록 불 켜놓고